우리 여보야, 얼굴이 반쪽이 됐네. 아, 반쪽은 당신이 됐지. 그 알량한 고추 때문에 괜히 고생만 하고. 아, 당신 정말 어쩜 그럴 수가 있냐? 그렇게 힘들게 한 걸 다 내다 버리고. 우리 저 이제 농사 그만 짓자. 그만 지으면? 아, 뭐라든 농사보다 낫겠지. 아유, 지긋지긋해서 이제 안 질 거야. 아유. 아이, 당신 신랑 믿어 능력 있잖아, 나. 당신 말만 믿고 여기까지 따라온 거거든. 당신 능력 있다고. 내 머리에 왕관 씌워준다며. 아니, 그래서 농사 지어가지고는 생각해보니까 이게 주건밖에는 못 씌워줄 것 같아서. 당신 나한테 그랬는데. 우린 초보 농사꾼이라고. 초보가 잘해야 뭐 얼마나 잘하겠어. 그래도 초보가 2, 30년씩 했던 사람들도 다 망해버린 그 고추 농사를 그래도 얼마라도 건졌잖아. 건지면 뭐하냐, 다 망했는데. 그러니까 초보지. 다른 사람들도 다 포기한 그 태양초를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겠다고 겁 없이 설쳤으니 말이야. 하긴 그렇다. 그리고 나 이번에 내가 얼마나 모렴치한 인간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. 그건 또 무슨 소리야? 아, 내 입에 들어가는 그 김치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간 거야? 난 진짜 몰랐거든. 그냥 돈만 있으면 사 먹는 건 줄 알았어. 아이고, 우리 조경숙이 아주 철들었네요. 응? 철없는 남편 만나서 살면 안 들려고 해도 다 들게 돼 있다 뭐. 어머머. 얘 좀 봐. 내 말이 맞대. 만져봐, 여보. 응? 여보. 우리 고추 농사는 잘못됐지만, 우리 똘똘이는 건졌잖아. 농사 중에 자식 농사보다 더 큰 게 어딨냐? 당신이 또 그랬잖아. 내년엔 우리 땅 꼭 장만해서 거기서 우리 똘똘이 예쁘게 잘 키우자고. 당신만 믿으라고. 여보야,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. 그래. 아이고, 우리 똘똘이. 아, 얘 또 움직인다. 어? 어? 정보가 여기 있던 동서, 어? 왜 벌써 와? 어머, 형님! 아우, 형님! 벌써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! 동서! 아유, 참! 얼른 조심해. 괜찮아. 혼자 왔어? 사방님은? 요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, 갑자기 큰일 있다면서 막 뛰어갔어요. 아, 왜요? 무슨 큰일? 아, 나 진짜. 아따. 아이고, 농사꾼이 일찍 일찍 다녀야죠. 해가 중천인데. 아니, 다들 저 망해밭에서 뭐 하는 거야? 아,
아이 배추 심을 시기가 한참 지났는데 여태 아직도 뭐하시오? 오늘 안 심으면 올 배추 농사 끝이야 끝. 아, 그래요? 어허, 저렇게 초보 티를 내고. 아 얼른 안 심어. 아유 배추만 심어요? 무도 심고 돌산갓도 심어야죠. 아니 당연하지. 자 얼른 심자고. 그래. 아 형 뭐 해 빨리 안 들어오고요. 어. 알았어. 알았어. 어. 그래. 야. 됐어. 어저 됐다. 그래 지금. 그래. 야야 이거 똑바로.